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거 탄이, 탄이가 또 올라온대요. 오늘은 대형 목 마가렛이 마이너스 2도에서도 견디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추워지면 조금 불안하기도 해서 데리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푸른 상태로 그대로 뒀고요. 키가 작년 3월 말, 4월 초 사이에 화원에서 새 그루를 합식한 아이예요. 외목 때는 아니었고 그때도 줄기가 많은 아이를 합식해서 대형 화분에 심었었는데 이 정도 크기에서 계속 좋고 올라가면서 한 두세 번 꽃을 피워주었던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멀리에서 보시면 화분도 이끼가 엄청 많이 껴서 깨끗하게 씻지는 않고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그냥 이런 모습도 예뻐서 일단 말라 있으니까 뭐 손에 묻고 그러지는 않는데 축축하고 그럴 때는 이 아이들 이제 잡을 때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에 담고 그러거든요. 잠깐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아이 죽은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키를 좀 대폭 맞추려고 합니다.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저는 여기에 계속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 짧게 잘라서 키가 들고 있는 옥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제 혼자 작업을 하기가 혼자 작업이라 함은 옮기는 작업이죠. 옮기는 작업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이 아이는 이제 힘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작업을 해놓고 올릴 계획입니다. 이제 1월 정도까지만 옥상에서 잘 견디면 나름 이 아이는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옥상에서도 마이너스 1도, 3도까지도 되기도 하는데 잘 버티고 살아남더라고요. 2월부터는 이 아이들이 따뜻한 기온을 좀 느끼는 시기이기도 해요. 2월부터는 해가 좀 길어지면서 옥상에 그 유리창 썬룸으로 들어오는 햇볕들이 아주 길게, 깊게, 따뜻하게 내리쬐거든요. 그때 되면 또 푸르게, 예쁘게, 이렇게 발랄하게 살아나면서 새순들을 많이 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이제 키를 낮출 거고요. 키를 낮추기 전에 죽은 가지를 보고 이 안에서 계속 좀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줄기를 낮췄을 때 푸른 잎이 없는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게 죽었는지 또 살았는지 이 아이들 색깔이 다 똑같아서 이 사이에 빽빽하게 많이 들어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무서운 마이크를 어제 라이브 하면서 테스트 했잖아요. 집안에서도 멀리까지 가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해서 제가 움직일 때 이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에 확보가 된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죽은 가지들이 많아요. 화엽이 많이 졌습니다. 위에서만 푸르게 남아있고 키만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안에서는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죽은 아이가 긴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영을 맞출 때 감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아예 많이 죽어버렸네. 이쪽은 좀텅빈것 같아요. 그쵸? 이쪽은 좀텅 비었어요. 밖에 있으면 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긴 해서 계속 물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죽었네. 이쪽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이 아래는 좀 살아있고. 신기하네. 이게 죽은 아이가 많다기보다는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 그 마른 유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쪽이 많이 죽어서,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 마가렛은 장마 기간철에 6월 말과 7월 사이에는 정말 과습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물을 계속 떨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물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계획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에서 장가지들이 빽빽하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 굵은 줄기 아래에서 또 아이들을 이제 자를 계획인데요. 저는 얼마나 자를까요? 이 위에만 살짝? 노노노. 조금 더 많이 자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잎들이 많이 죽어있는 라인들이 보이는데 너무 밑에 부분 낮게 말고요. 저는 한 20cm 정도만 남겨놓고 자를 건데 막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는 그 라인 말고요. 밑에서 잘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풍성하게 충분히 이 아이들 다시 또 자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너무 아깝다. 요거는 그대로 심어서 삽목해도 좋을 것 같아. 요거 하나만 좀 살려볼까요? 요거 하나만 살려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너무 길어요. 이대로 작은 화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1년 농사입니다. 우리 목 마가렛도. 이렇게. 아깝다고 두지 마시고. 혹시 살아있는 목 마가렛 있으면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튼튼한 줄기에서 오히려 새롭게 받는 게 뼈대가 나오고 있고 수영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강압성이 안 되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이제 휴지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겨울 동안.
키만 너무 크는 것보다.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이 아이는 이제 새순을 아래에서 계속 이제 뻗어낼 거예요. 이제 그 새순들이 올라와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새순들의 향연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순들을 정리해준 2월 달부터 이제 새순들이 올라오면요. 실내에 있다 보니까 키가 커질 수 있어요. 그 아이도 계속 자르면서 또 옆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키만 또 너무 크는 것도 처음 사왔을 때 크기로 제가 이렇게 줄여버린 것 같아요. 처음 사왔을 때 크기로. 이제 수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들이 진짜 알것 같아. 다 잘랐는데 여러분. 밑에 새순이 나 있는 아이들은 제가 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왜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끊고요. 너무 가운데 있는 아이들. 위치가 겹치거나 그런 아이들은 좀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겹치는 아이들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 겹쳐 보이지 않냐면 죽은 아이들을 많이 좀 잘라내기도 했고 10개월,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들 계속 푸르게 유지하면서 꽃을 피고 그래서 영양분을 소진하고 살았잖아요. 이 아이들 이제 좀 쉬게 해주면 내년에 또 힘을 내서 잘 살아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푸른 아이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뭔가 시들고 있거나 조금 그 힘이 없다라고 생각될 즈음은 물이 부족하거나 뭔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잘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 보실래요? 네, 이렇게 많이 잘라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름이라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삽목도 해보겠지만 과감하게 또 버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던지라 이 자른 줄기들 그냥 버리기가 아쉬워서 물꽂이로 꽂아두었어요. 겨울에는 그냥 물꽂이 물 따로 그 주입하지 않아도 되고 입고 있어도 되니까 이 아이 바로 뿌리는 나진 않거든요. 오래 걸려요. 계속 꽂아주겠습니다. 뿌리 난 아이들은 봄이 되면 그냥 저는 또한대 뭉쳐서 심어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흙에는 딱네개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외목대로 꽂아놔봤어요. 이 아이는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습도 계속 유지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잘라버렸냐면요. 충분히 이 아이에서도 좋은 순을 받아서 키를 키우거나 풍성한 아이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보니까 좀 성장이 부실부실하고요. 통통하고 풍성하게 보이지 않아요. 줄기만 풍성해요. 잘 먹은 것 같은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줄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외줄기나 외목대로 길게 해서 수영을 계속 뻗쳐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풍성하게 된 아이들을 화분에 이제 합식해서 심어두니까 차라리 이 아이들을 낮춰서 새롭게 새순을 받아서 새 줄기를 올리면 더 예쁘게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또그 봄에 예쁜 꽃을 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원하게 먹마가의 이발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저는 따뜻한 공간에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 너무 이제 새순이 빨리 나와서 이제 실내에서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봄 날씨 또 여름 날씨처럼 웃자람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꽃은 피지 않고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자른 아이를 이제 좀 추운 곳으로 올려서 겨울 2달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